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많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여러 다른 형태의 노동 형태 속에서 고용이 되고 있고, 그 과정에서 사실 노조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위치로 가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. 그들에 대해서 특화된 대책을 만든 데 있어 가지고 저희 대선주자들도 그리고 당도 꼭 노력해 가지고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그각 당의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예비 후보들의 노동 공약이 봇물처럼 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일부 그 120시간 노동이나 최저임금 차동화 등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, 국민적 검증과 토론의 시간을 거치면서 충분히 그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